안녕하세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일하고 있는 물고기 박사 황선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다에서 실학을 찾다입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실학은 17, 19세기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학문을 얘기하는데요. 명나라 때의 서구과학과 청나라 때의 고증학이 봉건제의 말기에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실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뭐 특히 잘 아시는 정약용 선생이 계시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분은 정약용 선생의 형인 정약전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에 신유사옥대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그분이 명작을 하나 만들었다 하죠. 흑산도에서 유배해서 쓴 자산어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뭐 자산어보가 최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초라기보다는 최고의 해양수산생물학의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권이 한 책을 이루고 있는데요. 비늘이 달렸대에서 인류, 비늘이 없는 거 무인류, 그리고 덮고 있다에서 계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에 다른 것들, 잡류 이렇게 됩니다. 자산어보가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 있을 수 없었던 새로운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또 거기에 나오는 해양생물들의 분포, 형태, 습성, 뭐 이런 또 심지어는 이용까지를 넣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경험과 문헌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산도 연안의 수산생물을 실제 조사했기 때문에 매우 실학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산어보를 해석한 것은 과거에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977년에 정문기 선생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것을 최초에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현산어보를 찾아서는 사실 번역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두순 선생의 신역 자산어보가 있고, 그리고 2016년에 정명현 선생이 가장 오류가 적다는 서강대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았거든요. 자산어보에서 특이한 사항을 보면 그전까지는 몰랐었던 청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그전에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는데 사실 정약용 선생의 제자인 이청이 제안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을 정명현 선생이 이 자산어보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명현 선생의 이야기는 정약전 선생이 1814년도에 쓰기를 마무리하고 이청한테 이 원고가 가서 참고문헌을 정리한 것을 포함하면 1822년에 마무리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과학계에서 공동저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어보가 정약전의 단독 저서가 아니고 이청이 같이 한 공저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흑산과 자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돌아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설가 김훈이 흑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서 보면 장창대와 덕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등장하는 분들이죠. 정약전과 창대가 마주 앉아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흑산을 자산으로 바꾸어 살려 한다. 여러 얘기가 있는데 흙은 너무 깜깜하다. 그런데 자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귀향으로 온 거예요. 아주 깜깜한 현실보다는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는 희미한 빛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정약전 선생이 이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자산의 물고기다 라고 해서 자산어보가 됐다라는 흑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보와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과학이 추가돼서 그 당시의 자산어보를 현대과학의 시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1권에 나오는 인류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살펴볼까요?
머리에 돌이 있다고 석수어다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종류가 머리, 뇌 속에 돌이 두 개씩 들어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자선어부 내용을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귀 속에 돌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귀자 돌석, 영어로는 이어본 또는 오톨리스라고 하는 이런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기나 이런 다른 물고기들의 머리를 발라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뚜두둑 씹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이가 깨졌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보면 그게 이석이라는 겁니다. 석수어는 머리에 돌이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특별히 돌이 되게 커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물고기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평평석인데 자선어부에는 두 쌍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세 쌍이 있습니다. 사지타, 라필러스, 아스테스커스 세 쌍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의 동경대학교 오하라이에서 CT를 찍은 거를 제가 제공받았습니다. 자, 석수어 중에 으뜸으로 치고 있는 참조기 얘기를 들어볼까요? 참조기에 자선어부가 나와 있는 참조기 이야기를 보면 소만에는 어디 있었고 음력 6월 7일은 어디 있었고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조금 큰 놈은 어쩌고 보고치고 조금 작은 놈은 반해고 조금 아주 작은 놈은 황석어라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이거를 한번 현대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홍양, 지금의 고흥, 춘분에 나타나고 영광군 위도의 칠산에는 한식에 나타나고 황해도에 있는 해주에는 소만의 5월 21일이죠. 이때 나타나고 흑산도 전남 신안군에는 다시 음력 6, 7월에 출현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사된 참조기의 회유 경로와 거의 일치합니다. 유배 시절에 흑산도에 앉아서 어떻게 이러한 참조기 회유 경로를 시기에 맞게 관찰했는지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대단히 놀라운 결과이죠. 자, 또 하나, 아까 석수의 사촌들이 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조기, 보구치, 또 수조기, 황강다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밑에 나오는 이 그림들이 바로 그러한 사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이 어종들을 구분하라고 해도 구분하지 못하고 비싸지 않은 생선을 비싸게 사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당시에 특별하게 분류키를 많이 개발하지도 않은 시대에 이렇게 충분한 관찰만 가지고도 비슷한 종들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또한 아주 매우 과학적인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금척이 또는 거머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종으로 생각해보면 조피볼락입니다. 여러분들 우럭이라는 걸로 많이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대체로 금척에 속하는 놈들은 모두 돌 틈에 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어글리피쉬의 3대 어종이 있습니다. 조피볼락, 수기미, 삼색이 이런 종들인데 너무 막 우락부락부락 생겨서 이걸 어글리피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주로 바위 틈에 서식하면서 서식 환경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조피볼락의 조피는 조악한 피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미 관찰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진짜 물에 들어가서 영화에서 보듯이 창대가 물에 들어가서 그걸 다 관찰을 했을까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피볼락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우럭이라고 하는데 이건 울억어에서 나왔습니다. 울억어의 발음을 잘 들어보면 울억어 뭔가가 억눌리고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얘네들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낚싯줄을 내려도 입질을 잘 안 하거든요. 그 답답할 정도로 그 입질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가. 결국 한 어종의 이름을 붙일 때도 충분한 관찰과 그들의 행동 습성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럭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광어에 해당하는 넙치를 한번 볼까요? 접어라고도 표현하고 넓을 광자를 써서 광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눈이 몸이 왼쪽에 있다라고 했고 아까 창대가 제안한 창안이라는 말 중에 보면 넙치가자미는 크고 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속칭에 각각 다르고 개체가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창안은 아까 고증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서적, 중국에 있었던 서적 이런 것들을 다 지금으로 말하면 창고 문헌을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더 첨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의 과거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넓적한 물고기를 총칭하는데 넓다에 치자가 붙어서 넙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하면 넓을 광자, 광어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건 넙치라고 부르고 어떤 건 가자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 뭐 우가자미, 좌넙치 또는 좌강우도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이럴 때 팁을 하나 드릴까요? 글자 수를 세볼까요, 우리? 가자미, 세자죠? 눈이 오른쪽에 있으면 가자미고요. 넙치, 광어, 두자죠? 왼쪽, 두자죠? 왼쪽에 있으면 넙치나 또는 광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와 그들의 행동과 또 습성을 이렇게 현대 과학으로 해석을 해도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자미 모고류에는 더 복잡함이 있습니다. 넙치로 말하는 북넙치과 둥글넙치과 넙치과가 속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가자미, 눈이 오른쪽에 있는 가자미는 가자미과에 속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쑥국 도다리라고 하는 도다리가 있어요. 실제 도다리는 가자미과에 속합니다. 오른쪽에 눈이 있어서요. 그리고 실제 쑥국 도다리는 도다리가 아니고 문치가자미 어린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멸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추월하는 이름을 옛날에 붙였는데요. 재밌습니다. 보실까요? 6월 초에 연안에 나타나서 서리가 내릴 때 그때가 상강인데요. 물러난다. 또 밤에 어부들은 불을 밝혀 멸치를 유인해서 잡는다. 또 가가도에 잡힌 놈은 몸이 매우 커서 거기서 겨울철 난다. 이런 것들이 자산어부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멸치. 추어라고 하는 거는 작을 춥답니다. 그래서 작다고 너도 생선이냐? 라고 업수인역이죠. 그래서 업실역일 멸자를 써서 멸어라는 표현도 합니다. 또 성질이 너무 급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멸할 멸자를 써서 멸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자를 가지고 이름 멸치를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서민들이, 그 당시에 민중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이름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양반들이 이제 옮겨 적으면서 한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멸치는 순수한 우리말로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의 고어가 밀인데 밀이가 멸이가 되고 멸자가 됐고 물고기를 뜻하는 전미사를 치자를 붙여서 멸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멸치를 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구분해서 팔아요. 그래서 대멸, 중멸, 소멸, 자멸, 세멸이라고 해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어떤 경우는 지역에서 가장 큰 것은 정어리라고 해서 정어리 쌈밥으로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멸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멸치의 머리에서 아까 초기에 말했던 이석을 뽑아냈더니 그 이석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석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칼슘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뼈 같은 형질인데요. 평형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석 갖고 뭐를 할까? 물고기의 나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나요? 이 이석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더디게 성장하는에 따라서 띠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대로 띠를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연륜이 만들어지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패턴이 나타나서 일일 성장선 일륜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조석에 따라서 조석간만이 하루에 두 번 들어왔다 두 번 나가는 것에 따라서도 아주 아주 미세한 성장선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이 정도의 스케일 바가 10마이크로니까 얼마나 미세한 건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멸치의 나이를 알 수 있고 심지어 얼마나 어느 시기에 빨리 자라고 어느 시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 생활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나 비행기에 들어있는 블랙박스 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멸치의 이석에 들어있는 성장선을 가지고, 미세 성장선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서해안 쪽에 올라오는 멸치가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작은 멸치가 올라와요. 보통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멸치의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은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 시기별로 산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가설을 내세우고 그 멸치를 이석을 뽑아서 성장세를 봤더니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산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멸치의 크기를 보면 오히려 늦여름에 산란한 것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크고 초여름부터 아니 초봄부터 산란했던 것은 천천히 커서 결국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커져서 겨울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권, 제2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무린류,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그리고 계류, 덮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분류 군들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홍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홍어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간잼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흑산도, 우리 지금 주제가 자산어부고 자산어부가 탄생된 흑산도에서 홍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거기서 말하는 홍어는 엄밀한 분류학에서 보면 참홍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홍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간잼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쪽에서 홍어보다는 좀 모양이 다른 비슷하게 생긴 거를 간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또 정식 이름은 홍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홍어와 간잼이라고 부르는 학술적 용어의 홍어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흑산도에서 나오는 참홍어를 홍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참홍어에 해당하는 홍어와 홍어에 해당하는 간잼이가 앞에 모양이 하나는 좀 뾰족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홍어의 특징은 수컷은 요 꼬리 지느러미 등 쪽에 가시가 한 줄로 되어 있고 암컷은 다섯 줄이 연달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홍어는 암수 구분을 할 때 생식기를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식기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게 뻗어나 있는 것이 수컷이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혀져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암컷입니다. 근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수컷의 생식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간에 이제 떠도는 말 중에 만만한 게 홍어 뭐다, 홍어 거식기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과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왔을까? 저는 하나면은 소중할 텐데 두 개가 돼서 이미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어는 난태생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는 알을 갖고 있다가 나올 때에 그게 새끼로 이미 부화해서 나오는 걸 난태생이라고 부르는데 좀 독특합니다. 홍어는 이렇게 난각이 있어서 이 난각을 미리 빼내서 해조류에다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발생이 돼서 알이 태생이 되는 거거든요. 꼭 모양이 말 구유, 말먹이 담는 구유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통 한 두 개, 어떤 경우는 네다섯 개까지도 알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자산어부에서도 홍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니까 이제 그렇겠죠. 홍어가 흑산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황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연평도, 백림도까지도 회유를 합니다. 그 얘기가 자산어부에 있고 지금도 회유 경로를 밝힌 것을 보면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관찰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장어로 넘어가 볼까요? 장어는 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산어부에 보면 하나가 아니라 해만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대리라고 하는 어종이 있고 견아리라고 하는 또 다른 어종이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니까 해만리는 뱀장어를 뜻하는 거고요. 해대리는 붕장어를 뜻합니다. 견아리는 갯장어를 뜻하는데 그들의 특성과 모양을 잘 기술해 냈습니다.
지금 이제 과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해만이는 뱀장어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민물에서 주로 성체가 잡히고 우리가 그거를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민물장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뱀장어, 해만이는 뱀장어인데 민물장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뱀장어의 생활사를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뱀장어가 짠 바닷물과 싱거운 민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회우성 어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다에서 알을 낳고 그게 뱃잎 뱀장어 형태로 바다에 있다가 대륙사면일 때 실뱀장어로 변태를 해서 넘어오고 그 실뱀장어가 황뱀장어가 돼서 은뱀장어로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민물에 사는 거죠. 그래서 민물장어가 되는 거고, 요때는 바다 깊은 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생활사 중에 요 실뱀장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양만장이라고 하는 양식장에서 키워서 여러분들이 먹는 민물장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다 어디서 산란을 하냐? 이게 굉장히 신비한 미스테리어스한 일이었습니다. 뱀장어가는 전 바다에, 그러니까 태평양 쪽 산이 따로 있고 뭐 대서양 산이 따로 있고 있지만 저는 지금 태평양 쪽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조사를 한 3, 40년 일본의 동경대학과 한국과 또 공동연구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결국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여러분들 신혼여행 괌으로 자주 가시죠? 괌. 그 서쪽에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아주 깊은 해구가 있는데 그 위에 옆에 나타난 해저 산맥의 해산, 씨 마운트에서 이렇게 빨갛고 노란 데에서 산란을 한 흔적을 우리가 찾아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가는지, 민물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정말 신기한 일인데, 염분과 수온이 다른 해류가 만나서 심해를 감지하는 어떤 그곳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2006년에 산란장 근처에서 3일 된 아주 작은 자어를 발견했고, 2008년에 알을 품은 성어를 그 근처에서 발견했고, 2009년에는 알과 이 성어를 동시에 발견해서, 괌 옆에 해산 위에서 산란을 한다는 것을 결론지게 됐습니다. 저는 2006년에, 요때 상황이죠? 하코마루라고 하는 동경대학교 해양연구소 배를 타고 이 조사를 공동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항해였고 정말 힘든 연구였는데 아주 뿌듯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렙토세팔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이 다른 걸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변태를 해서 실뱀장어가 된다는 사실을 아주 최근에 알게 됐죠. 보실래요? 막 태어났을 때 요만한 크기, 좀 더 25일 됐을 때, 50일 됐을 때, 100일 됐을 때, 뭐 200일 됐을 때 보면 점점점 크기도 커지지만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나무 이파리를 닮았다 해서 우리말로는 뱃잎뱀장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대륙사면으로 회위해 올 때는 실뱀장어 형태로, 둥근 원형의 실뱀장어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변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게 한국이고요. 여기 일본이고, 이게 중국이고, 이게 필리핀입니다. 이거 대만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산란장, 괌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생활사를 보면 괌에서 태어나서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3,000km 이상을 근 1년을 통해서 회유해 와서 여기에서 실뱀장어로 바뀌어서 각 하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물에서 민물장어로 살다가 은뱀장어로 바뀌어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한 11월, 12월 뭐 요 겨울철에 다시 산란장어로 찾아가는데,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란장어로 어떻게 가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뱀장어의 생활 주기에 따른 회유 경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민물장어를 먹기 위해서 양만장의 종묘로 들어가는 걸 실뱀장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때는 너무너무 귀하고 비싸서 이 한 마리가 무려 7천 원이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 뱀장어 종류가 있는데 그게 195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실뱀장어 양이 꽤 많이 잡혔었는데 199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급감을 했죠. 그래서 실뱀장어가 값이 비싸졌고 여러분이 먹는 민물장어의 값도 비싸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감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이 굉장히 학계에서의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걸 밝혀보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었습니다. 기후 변동이든 아니면 남획을 했던 아니면 연안이 많이 오염됐던 아니면 뱀장어가 바다에서 민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막혀던, 다시 말해서 보나 댐에 의해서 막혀서 생활 주기를 다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뱀장어만 얘기했는데 뱀장어 말고 견알이라고 하는 것은 갯장어입니다. 해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본말로 아나고라고 부르는 거, 회 드시죠? 그 붕장어고, 해만리가 아까 말했던 뱀장어고요. 또 여러분 꼼장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거는 먹장어입니다. 그 꼼장어는 일반명이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꼼장어 뭐 이렇게 술안주로 먹고 하는데 먹장어인데 그거는 경구류가 아니고 원구류라고 하는, 앞에 위에 이 세 종류하고는 분류학성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어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목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죠. 다음에는 이제 두 종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선어부에 보면 오적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까마귀가 바다 위에 가는데 까마귀를 바다에서 뭔가 확 올라와서 잡아서 낚아채서 먹는다. 까마귀의 적이 되는 물고기가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머리끝에 입이 있고 여덟 개의 다리가 있고 그 가운데 특별하게 두 개의 긴 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세히 관찰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제 현대과학으로 한번 돌쳐볼까요? 결국 이 오적어는 연체동물, 그러니까 살이 물렁물렁한 연체동물 문에 두 종류, 머리가 달려있는, 머리가 유난히 큰 그런 종류의 물고기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오징어를 이렇게 모식화한 건데요. 머리가, 우리는 보통 이걸 머리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배에 해당하는 거고, 다리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머리예요. 그래서 순서가 머리, 배, 다리, 사람처럼 머리, 배, 다리가 아니고 배, 머리,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이라고 먹는 것은 사실은 오징어의 이빨이고, 그리고 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오징어의 지느러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모양하고 워낙 달라서 오히려 외계인들을 표현할 때 두 종류를 가끔 갖다가 써먹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밌는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두 종류도 8완류, 10완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다리가 8개인 종류가 있고 다리가 10개인 종류가 있어요. 다리가 8개 있는 것은 문어, 낙지, 쭈꾸미고요. 다리가 10개인 것은 갑오징어, 오징어, 꼴뚜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오적어는 나중에 뒤에 또 설명드리지만 갑오징어인데 그러면 다리가 10개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개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약전 선생이 그걸 관찰하는 창대한테 속은 건가요? 오징어 다리가 8개라고 기술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창대가 두 마리를 뜯어먹었을까요? 모르죠. 또 재밌는 두 개의 긴 다리는 뭐냐? 그건 초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교미할 때 두 개가 길게 가서 그 상대편에 있는 암컷의 이 다리를 집어넣는 교접관, 소위 말해서 생식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도 현대과학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쉽지 않게 그런 오징어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참 하기 어려운 대단한 연구 결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시바뉴 중에 재밌는 용어의 혼선이지만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적어는 갑오징어에 해당하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울릉도 오징어라고 부르는 거는 정식 명칭이 살 오징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자선어부에는 고록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 꼬록이라는 말은 꼴뚜기를 부르는 지방 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의 분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그런 이름과 실제로 과학에서 그 여러 가지 방언들을 다 정리하고 표준화시킨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갑오징어. 아까 오적어가 왜 갑오징어냐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볼까요? 등에 긴 뼈가 있다라고 자사로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는 곧잘 상처를 아물게 해서 새살을 만들어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갑오징어를 발라내면 해표사라고 들어있는데 이게 연갑입니다. 뭐가 닮았냐면 서핑하는 그 기구 있죠? 그거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어민들은 또 그걸 긁어서 가루를 내서 상처나는데 바르기도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연갑을 찾아낸 것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밝혀낸 거 보면 이거는 실학의 정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남 선생께서 이 흐물흐물하고 연체동물인 이 오적어를 그 안에 파헤쳐보니까 뼈가 있더라는 거죠. 뼈대가 있는 집안의 생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뼈대가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당시에 상놈이라고 하는 서민들하고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번에 자선어부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파기한 실학정신을 가진 소남 정의학전 선생이다 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었죠. 울릉도에 잡히는 그 오징어, 그런 살 오징어라고 하는데 유어 또는 고로거라고 합니다. 등판에 뼈만 등판이 없고 뼈만 있는데 그 뼈가 종잇장처럼 얇다. 흑산에서도 잡힌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오징어는 울릉도에만 있다, 동해에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흑산도에서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죠. 실제로 여기가 198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동해와 서해를 나눈 오징어에 잡힌 어획량의 변동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제 연구 논문이기도 하고요. 87년도에 서해에서 동해보다 오징어를 더 많이 잡은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2000년대쯤에도 그런 일이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동해만 있는 오징어가 서해에 더 많이 잡혔을까? 그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름 연구를 해서 물에 찬물과 민물이 만나서 그 전선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달랐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밝혀냈고 이것은 아직 완벽한 결과라기보다는 가설에 해당하는 정도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가 동해에만 있지 않고 흑산도 서해에도 출현한다는 사실은 지금 현재도 밝혀진 사실이고 자산어부가 쓰여질 때에도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동해에는 문어가 좀 많이 나죠. 낙지는 남해에서 많이 나고요. 서해에는 주꾸미가 많이 납니다. 근데 낙지와 주꾸미는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 비슷해요. 여러분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세발낙지라고 부르는 게 낙지예요. 그놈은 모양은 비슷한데 다리가 유별나게 깁니다. 주꾸미는 다리가 짧고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낙지와 주꾸미를 분류해낼 수 있고 이것은 서식 환경과 생활 습성에 따라서 분화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했던 낙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어를 닮았는데 발이 길다. 질겨 진흙탕 구멍 속에 들어가 있고 9월에서 10월이면 배 안에 밥풀과 같은 알들이 있다.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 놈이냐면 말라 빠진 소에게 낙지를 먹였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자산업에 쓰여 있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낙지를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이런 형태로 펼쳐놓으면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암컷은 뭐 다리가 다 이렇게 비슷한데 수컷은 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요 발이 유난히 짧아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관찰할 때 이게 잘라졌나? 누가 뜯어먹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요것이 교접판에 해당하는 교미할 때 쓰는 기관이라서 요거는 짧다고 합니다. 이런 낙지의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낙지가 산란을 5, 6월에서 7월 달까지 산란을 하는데 보통 수컷은 교미 위에 죽고 암컷은 홀로 남아서 낙지 알을 요 굴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 얘를 무려 2, 3개월을 보살피고 이 알이 부화돼서 새끼들이 나오면 자기는 2, 3일 만에 죽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인가? 자, 7월 24일 날 실험적으로 알을 붙여놓고 주꾸미를 낳는데요. 계속 다리로 알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9월 9일 날은 분화된 것들이 보여지죠. 9월 19일 날은 요 알들에서 부화돼서 작은 낙지가 깨어납니다. 근 두세 달을 거치는데 이때에 관찰을 해보니까 어미가 알을 계속 쓰다듬고 물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선한 물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암컷 낙지에 유전자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수 없는 실험 결과 만들어낸 것이 옥토프레신 펩타이드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으로 개발 중인데요.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된다면 우리가 낙지의 모성애를 기반으로 유전자에서 그런 물질들을 신물질을 찾아내서 그거를 약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요즘 말에는 바이오 신소재 산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뚜껑이 있는 게류를 말하겠습니다. 게에 보면 배꼽이 뾰족한 게 생긴 놈이 수컷이고 둥글게 생긴 놈이 암컷이다. 다리는 8개고 집게발이 2개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걸 현대과학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게류. 다리가 달려있는 우리 꽃게 무슨 게 하는 게 있죠? 그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꽃게, 또 민꽃게, 도깨, 박하지라고 부르죠? 깨다시 꽃게, 전박이 꽃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를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네, 게류, 십각류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꽃게를 한번 살펴볼까요? 꽃게를 보면 갑의 양쪽에 송곳 같은 것이 나타나 있고 이 개는 유독 헤엄을 잘 치고 껍데기를 벗는다 라고 자산어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럴까요? 볼까요? 개를 표현하는 해자를 한자를 풀으면 풀 해자하고 벌레 축자입니다. 껍질을 벗어내는 그런 벌레라고 표현을 그 당시에는 한 것 같으네요. 그리고 꽃게는 시계라고 했는데 이거는 살계라고 읽죠. 화살처럼 촉이 뾰족한 게 나 있어서 시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꽃게라고 해서 뭔가 뭐 등에 꽃처럼 뭐 반짝반짝 울긋불긋 뭐 이쁜 모양이 있어서 꽃게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꽃은 사실은 곶이라고 불러졌는데 그건 우리가 육지에 이렇게 뾰족 나와 있는 것을 곶, 영어로는 케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곶에서 꽃으로 온 거다라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자선어부에 보였던 탈피, 껍데기를 벗는다라는 것은 큐티클 같은 이런 딱딱한 껍질을 벗어내는 것인데요. 사실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성장을 하려면 근육을 보호하는 좋은 면은 있지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막혀서. 그래서 꽃게가 한 3살 정도까지 사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자주 그리고 한 2살쯤 되면 1년에 한 두세 번 또 한 3살쯤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지 스스로 껍질을 벗어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것들이
점점 커서 다시 이만큼 커지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껍질을 딱딱한 껍질을 벗어내고 점점 커서 이만큼 커지면서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특수한 성장 방식이 있는 거죠. 예, 탈피 직후에 연약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암깨에 딱딱한 수컷이 교미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써있기는 담채라고 써있어요. 뾰족한 봉오리 밑에 덥수룩한 털들이 있어서 이것으로 바위에 달라붙어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무리를 이룬다. 이렇게 자산어구엔 되어 있네요. 홍합이라는 것은 속살이 붉은 데서 유래를 한 말이고요. 담채는 채소처럼 달고 담백하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했답니다. 홍합을 살펴보면 홍합과 담채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요 뒤에 각정이 있는데 각정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로 구별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바위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족사라고 해서 실제로 그 센 파도를 견딜 만큼 바위에 탈싹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먹고 있는 홍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담치인데요. 아마 지중해 담치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원래 지중해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 국내에 유입돼서 현재 양식의 대중화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종입니다. 한때 이 지중해 담치를 진주 담치라고 불렀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도감에는 우리나라 진주 담치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권 인류, 2권 무인류와 계류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3권 잡류가 있습니다. 해충, 바다의 벌레, 해금, 바다의 새, 해수, 바다의 포유류, 해초, 바다의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해양생물 전 분류군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조사를 했다. 이 방대한 조사 결과가 자산어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이 나머지 이 잡류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방대한 여러 분류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자산어보에 담겨 있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명태 대구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굉장히 많이 나는 종이고 주요 어종에 해당했는데 이 부분이 자산어부에는 있지 않습니다. 실기인가요? 아닙니다. 없으니까 기록을 하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명태와 대구는 동해안 쪽과 남동해안에 나오고 흑산도가 있는 남서나 서해안에 나타나지 않는 종입니다.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은 것.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정리입니다. 실학과 고증학과 과학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실학은 서구과학과 고증학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고증학은 고서에서 증거를 찾아 실증적으로 경서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데 의심하고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려는 사고가 기본이고 이것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 두루두루한 실학과 고증학의 얘기가 곧 과학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냐고요? 저는 물고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